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에 함께하는 4부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업 컨설팅 전문가인 브레스캐니언의 정유민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재취업에 대한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그 가운데 또 2116번 쓰시는 분. 저는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사 담당 관리 부장이자 엄마입니다. 와, 힘드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좋으시겠어요. 또 일도 하시고 아이도 키우시고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아닌 여러 가지로 힘든 중소기업에 아들이 취업했어요. 매일 고충을 듣고 코칭해 준 지 3개월째 드디어 정식 직원이 되는 날입니다.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쭉 잘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중소기업에는 일할 자리가 많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셨습니다. 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 관리부장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엄마이신데 네. 또 아드님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대요. 이렇게 이제 눈을 좀 시선을 이렇게 달리 보면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훌륭한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신입사원일 때와 경력사원일 때는 사실 구직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에서의 경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그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 허리가 튼튼한 것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자리 창출하면은 늘상 이제 대기업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도 이제 대졸 출신들은 사실 구직 활동할 때 중소기업을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업체에 대한 무엇이 가장 뭐 좋은 일자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 청년들도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재취업 준비 중인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면접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일 잘한다는 얘기는 결혼 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언변이 좋지 않아서 면접만 보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고요. 여유 있게 웃으면서 면접 보는 분들 정말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또 재취업 과정에서 면접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면접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이제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면접도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체 면접 때 면접이 특히 약점이셔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지피 지기면 100점 100승.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지 되고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쟁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본인이 거기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게 요구되어지는 일이 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과거 경력상 이 일을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했는가를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기업에서는 그냥 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그런 네.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면접장에 가서는 그분은 저를 모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조리 있게 표현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데요. 네. 이거 사전에 좀 연습을 해서 네.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그리고 또 몇 차례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되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면접을 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면접도 네. 이것도 사실은 공부고 훈련이죠. 예, 훈련입니다. 네. 요즘은 뭐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해서 직접 보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보고 하다 보면 조금 또 익숙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에 관해서 취업 컨설팅 전문가인 브리스캐닝의 정유민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생에 오늘 화요일에 함께한 순서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멜라니 사프카의 루비 튜스데이입니다. 노래 듣고 마무리 인사할게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